Hello everyone, this is Xiaoguo from Seoul City, South Korea. We are really excited to take a part in the Asia Rising podcast. 너무 축하드립니다. 많은 아시안 음악인들, 음악이 많은 사람들한테 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기쁩니다. 처음으로 이런 게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앞으로도 잘 유지되면서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소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첫 앨범을 낸 지 6년이 됐고요. 사실 저희 음악은 어떤 한 특정 장르로 뭔가 규정을 할 수 있는 음악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진 않고요. 최근에 True Love이라는 앨범을 냈는데요. 그 앨범은 약간의 보사노바의 느낌도 있고 약간의 힙합 같은 그루브도 있고 또 사이키델릭의 뭔가 텍스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번엔 또 올해에도 투어들이 잡혀 있었고 만나볼 기회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그러지 못하게 돼가지고 사실 너무 안타깝고 원래는 다시 이렇게 같이 공연장에서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. 네, 오늘 저희는 실버 헤어 익스프레스라는 노래와 헤이선이라는 노래를 할 거고요. 그리고 좀 이따 Q&A도 할 거니까 요즘 심심하실 텐데 이거 보고 덜 심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 곡은 실버 헤어 익스프레스라는 노래고요. 슬퍼하지 말고 사랑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. 두 번째 곡은 헤이선이라는 노래입니다.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뭘 하고 있나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. 감사합니다.
야코 아이노 칼레비라는 아티스트 노래를 제가 좀 자주 듣고 있는 것 같아요. 수즈무 요코타의 Song of the Sleeping Forest라는 노래랑 메시브 어택의 Exchange라는 노래를 최근에 추가했습니다. 최근에 사랑으로라는 앨범을 냈고요. 제목 그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앨범입니다. 그래서 사실 저희 앨범이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좋을 것 같은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다음에 Help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내용이 이제 만약에 신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둘 수는 않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거든요. 뭔가 요즘이랑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. 한국에서는 동건인 것 같은데? 참 같이. 근데 투어가 네. 투어 가면 보통 그거 시차 때문에 일찍 일어나니까 투어 가면은 네, 시차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해. 제가 제일 많이 듣는데 고치고 있어요. 요즘은 안 그래요. 다 기본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없는데 그냥 깔끔하고 약간 그런 거. 다 다른 약간 방향으로 깔끔한 거. 각자가 생각하는 깔끔은 다르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깔끔하긴 한 것 같아요. 아마 혁인 것 같은데.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보통 지금 전능에서 일단 캐리어 두 개? 그건 별로 안 많은 거 아닌가요? 그게 한 일주일도 안 갈 때.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is. We are here on Asia Rising. Stay safe and bye.